미얀마 군사정권 대변인 조 민툰 준장은 어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비상사태를 2년 혹은 최소 6개월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총격과 군경폭력으로 미얀마 시민 600명 이상이 희생됐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는 규탄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쿠데타 군부는 1년 뒤 총선 제실시를 2년 후까지 연장 시사하며 선거제도나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고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툰 대변인은 반군부 시위가 점점 줄고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조만간 모두 완전히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미얀마 양궁과 만달레이 등 곳곳에서는 총격이 이어졌고 희생자 20명에 대한 애도와 함께 한국 등 18개국 대사들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희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더디기만 한 국제사회의 이유와 미얀마 군부의 참실상 그리고 국제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국내 미얀마 군부 독재타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범렙 씨는 미얀마 군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미얀마 북부 카친주의 카친 독립군과 남동부 카렌주의 카렌 민족연합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미얀마 군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에 임시정부와 갈등을 접고 연합하여 군부 세력의 시위대와 함께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 쿠데타 첫날부터 미얀마 군부는 네트워크를 장악하며 SNS를 차단하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사전에 봉쇄했습니다. 저항하는 젊은이들은 물론 비무장 시민들과 버스 안의 승객이든 아기를 아는 여인이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고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군이 도착해서 양곤 인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군사 무기 관련 수출과 지원을 중단했고 포스코 등 기업들 또한 미얀마 군부와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 특히 군부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빠른 한국의 대응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군의 날을 맞아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 등 8개국 대표를 초청해서 호화 파티를 벌였습니다. 자신들의 쿠데타에 대해서 유엔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 언론들의 경고와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위세를 뽐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 내부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특히 한국의 빠르고 위협적인 조치에 적잖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물론 포스코를 대표하는 한국 기업들과 미얀마 경제홀딩스 합작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벌이며 이를 통해 프랑스, 호주 등 다른 해외 국가들과도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리조트 건설 등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들을 독차지 왔습니다. 홀라잉 최고 사령관의 아들 아웅삐 손과 그의 누이인 킨띠리 댄 못은 아버지의 지위와 후광을 등에 업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개회사인 사실상 자칭 시각처 역할을 통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의 거래를 주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발식 사업을 벌이며 미얀마의 막대한 세금과 미얀마 시민들의 돈을 뜯어 담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얀마 젊은이들의 SNS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전 세계에 전해지고 이들이 한국의 지지와 지원 요청이 접수되자 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확인한 즉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유감을 표명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무기 관련 각종 사업을 중단했고 합작회사로 활동하던 한국의 포스코 강판은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한 사업을 중단하며 미얀마 경제 홀딩스의 자금줄을 중단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오던 굵직한 기간 사업격인 대형 프로젝트들을 한국이 중단하고 나서자 다른 해외 사업마저 위기를 맞았고 국가 운영을 맡고 있는 미얀마 공무원들도 군부에 전격 반대하고 무기한 업무 중지로 저항하는 가운데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크게 당황시킨 것은 한국에서 보내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과 한국인들의 지원금, 즉 독립자금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자금은 쿠데타 군부의 업무 복귀, 강제 명령 등에 불복하며 저항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들을 버티게 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한국의 미얀마 1인의 지원금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20배 이상이므로 국내 2만 5천 명의 미얀마인들이 몇십만 원씩만 보내도 100억 원이 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얀마 현지에 친분이 있거나 형제, 부모 등 가족이 있는 한국인들은 몇백만 원씩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현지에 송금된 2억 5천만 원 등은 자금질이 끊긴 군부 독재보다도 많은 자금이 되어서 수만 명의 군무원들에게 전해지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1900년대 항일 독립운동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해외 독립자금이 중요한 자금줄이었기 때문에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유철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27일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호주, 영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합참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군대는 국제표준을 따라서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를 탈퇴한 장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현재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를 범죄자로 이기고 있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 명령대로 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는 5,100세제곱미터의 가스와 32억 배럴의 상당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 자원권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사 정부가 거의 60년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군의 인권 유린 문제, 유엔 안전보장 정식 의제 채택을 거절해 왔습니다. 미국은 1997년부터 미얀마에 경제적인 제재를 확대하고 있고 유럽, EU연합도 군사 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산과 비자 발급을 중단 중입니다. 문제는 미얀마가 오래전부터 서방과 교육이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절대적인 교역화로 인해 거의 종속 관계처럼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 한국 정부와 기업들 또는 해외에서의 여러 거래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미얀마 군부는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얀마의 원래 이름은 버마입니다. 미얀마는 군부가 바꾼 이름입니다. 수도 양곤 또한 랑곤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과 사태에 대해서 R2P, 즉 국제적인 보호 책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R2P란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약자로서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 학살하거나 인종 청소 같은 반인륜 범죄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2005년 UN 정상회의 결의와 함께 다음해 2006년 안보리를 거쳐서 확립된 국제법입니다. 미얀마는 투쟁이 점차 무력 충돌로 번지며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실패한 국가의 조건, 즉 정부가 통치 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인들은 가장 R2P를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국적 군의 개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입니다. R2P는 예전 이라크 등처럼 자국의 파괴와 희생도 엄청나다는 것을 세계는 잘 알고 있지만 미얀마인들은 지금 군부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 시절 1988년 8월 8일 학생 주도의 8888 항쟁과 2007년 스님들 주도의 민주 탄압 항쟁 때도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고귀한 희생을 겪고도 미얀마 군부는 시위는 폭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차별적인 폭력적 진압과 광기어린 미얀마 군부의 폭력성은 매우 오래됐고 위험천만한 독재 형태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개입한다면 R2P 혹은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의 미얀마 군부 제재 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평화유지군 PKO 파견입니다. 말 그대로 간접적이고 평화를 유지하며 민간인 지원이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PSI를 명분으로 한 해상 봉쇄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항공기를 격추하거나 군부에 전달되는 모든 물자를 차단해서 미얀마 군부의 역량을 급감시키는 것입니다. PSI 확산 방지 구상은 테러 행위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UN 다국적군에 의한 미얀마 군부 섬멸 작전입니다. 게릴라전 양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결국 각국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기업, 한국인들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사업 중단, 지원금 등의 조치는 워싱턴 DC, 디플로맷 등 국제 뉴스 등 해외 언론들에 의해서 한국과 미얀마의 민주화 역사가 기획 보도되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D10국,
G7 초청이 결정된 민주 선진국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촉매제로서 미얀마 군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